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모시게 하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후에 형통함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우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기에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성탄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거니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13절 말씀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 미시아는 형통합니다.